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선보합니다. 정치 TMI 오마이뉴스 박주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상황 먼저 알아보죠. 4 플러스 1 선거제 합의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4 플러스 1 예, 협의체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여기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아까 뭐 인터뷰도 진행하셨지만 이 의석수는 변화가 없어요. 예. 지역구 253, 그다음에 비례 47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연동의 비례표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예. 이 중에 47석 중에 30석이 연동률 50%로 이렇게 선출되게 되고요. 막판까지 논란이 되던 석패율제 이건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이른바 봉쇄 조항, 그러니까 비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그리고 선거 연령 하향 19세에서 18세 조정하는 거 이거는 원안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논란이었잖아요. 선거 일전 3년 평균으로 선거구 획정 인구를 기준을 삼겠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없었던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 사프라시 차원의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법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안,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 심의를 두느냐 마느냐 여기에 조항이 달랐는데 이걸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플러스 1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크게는 이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고요. 네. 작게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네. 그 법이 이제 한꺼번에 본회의에 올라가는 겁니까? 그 이제 올릴 텐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거법부터 한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다 올라가긴 할 텐데 문제는 그 순서가 중요하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그 의사 지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예산 부수 법안. 예. 그걸 먼저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뭐 선거법을 올려가지고 필리버스터가 뭐 있게 되면은 쭉 지연이 되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예. 지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회기 결정의 건. 그 필리버스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희상 의장과 한국당 쪽에서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려고 할 거고요. 문희상 의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회기 시작을 늦게 하게 만드는 예.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회기를 짧게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회기 결정을 25일까지 이번 임시회는 25일까지 하고 26일부터 새로운 임시회를 소집하겠다. 그런 전략을 좀 짜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선거법이 필리버스터에 그걸 통해서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26일 임시회에서는 통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당장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원래 문희상 의장이 3시에 한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예. 의장실 쪽에서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 3시 너무 빠르다. 왜냐하면 이게 성안 작업 같은 경우 해야 돼요. 예.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 그리고 각 당 의원들이 국회로 오는 시간 이런 걸 따져서 아마 5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어떻게든 연다 이런 기류가 강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열면은 자유한국당이 막을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런 입장이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방송 끝날 때까지 뭐 본회의 올라가면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 법이 통과가 만일 된다면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역풍에 좀 시달리긴 했는데 어때요? 비례한국당 계속 밀고 나갈 생각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그 여권이 지구상에 유례 없는 선거 제도를 채택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사회적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경고해도 어쩔 수 없는 길을 간다면 결국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비경 최고위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례한국당과 관련해서 4플러스1 협의체가 512조 원 예산을 날치게 한 것과 연동의 비례대표제는 꼼수 아닌가. 이런 꼼수와 위헌, 불법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자구책으로 만들어낸 게 꼼수인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한국당 만드는 게 꼼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죠. 예. 그래요. 비례한국당 네. 만들게 되면 국민들이 또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겠죠. 예. 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비례한국당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통해서 많은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꼼수로 보이는 비례한국당 이걸 만들어서 비례대표 그 의석을 채운다 한들 국민들에게 감동이나 아니면은 한국당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가? 지역구 선거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중도층은 더 못 잡는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뭐 뽑히는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에서 만약에 의원들이 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좀 극우 쪽에 치우쳐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계산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역구에서 이 승리하고 네.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비례에서 먹고 난 뒤에 다음에 두 당이 합치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델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합당을 하든 함께 한다는 건데요. 예. 근데 뭐 나중에 컨트롤이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뭐 난관들이 있어요, 사실. 공직선거법에 보면 타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이 안 되거든요. 한국당이 만약에 지역구 후보로 등록이 된 뭐 지도부나 아니면은 뭐 좀 유명한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해도 못합니다. 하게 되면은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뭐 비례는 비례한국당을 뽑아주십시오. 이걸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지역구 거기 만약에 뛰고 있는 후보들도 못합니다. 예, 예. 다른 당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비례한국당을 가서 거기서 뛰어서 비례 돌풍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네, 그런가 하면 보수 진영 인사 500여 명가량이 국민통합연대를 만들었다. 근데 보니까 그 면면을 봤더니 네. 그 친이 비박 모임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걸 보면요. 분열과 갈등으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무능하고 오만하고 정의와 공정을 팽개친 기만에 가득 찬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뭐 창립대에 온 사람들 뭐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이재호 상임고문, 주호영, 권성동, 김성태, 장재현 의원, 뭐 김효재, 정혜걸, 전재희 전 의원 등이 참석을 했고요. 또 권경석, 안경률, 전유옥, 진수희, 현경병 뭐 이런 전 의원도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어요. 예. 딱 보면은 뭐 비박 이런 인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국민통합연대 공동대표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또 김진홍 목사, 최병국 변호사, 권영빈 전 중앙일보 사장, 이문열 작가 이렇게 다섯 명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박관영 전 국회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영주 변호사,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 김영국 서울대 명예교수,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원로 자문단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이재호 상임고문이 여기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에 이어서 중앙집행위원장까지 맡았어요. 예. 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정치 결사대입니까? 아니면 정당까지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수 통합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배제한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로서 통합에 기여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이재호 위원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기자 말처럼 네. 친이 비박 들이 모여서 만든 것인데 이게 과연 보수 통합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뭐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재호 상임고문이 얘기했듯이 시민단체 활동으로서 이른바 뭐 새로운 보수당과 한국당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공화당을 묶어주는 그런 어떤 연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다. 분열의 씨앗이 되고 뭐 이게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주장 뭐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당에서 이번에 공천 과정을 통해서 50% 정도 현역 의원 50% 정도를 물갈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저는 갈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국민통합, 국민통합연대 이 조직이라고 봐요. 국민통합연대가 이 공천 탈락한 인사들을 흡수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친박 인사에 둘러싸여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도 비박계 의원들, 그러니까 이른바 비황 의원들이 공천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나온 인사들이 이 국민통합연대에 가서 총선에 나오지 않겠냐. 그럼 이게 통합이냐 분열이지.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직접 사과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연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다른 손님들의 항의를 받고 가게를 나갔다. 뭐 이런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논란이 빚었었는데 오늘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저의 전자담배 흡연으로 주위 분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들과의 자리에 몰입했었다고는 해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공중도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중하겠다. 저의 부주의한 잘못으로 불편함 느끼신 분들에게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안철수 전 의원은 복귀하는 겁니까? 지금 뭐 복귀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본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전현직 원외위원장과 당직자들이 입장문을 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지시하는 수권 능력을 갖춘 세력을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안철수 전 대표가 결단하고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감히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안철수계 김사마, 뭐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의원이 안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최고위원회 해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걸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를 바라는 또 한편으로는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뭐 사퇴나 물러남 이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선을 그었습니다. 그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계 의원들이 안철수 복귀를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안철수를 만나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정치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정치의 기본이 있고 순리가 있는 법이다라고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네. 안철수 대표가 복귀하면 전권을 주겠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손 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안철수가 오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했다. 어려움과 반대가 있으면 같이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얘기했다면서도 손학규 사태가 모든 것의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안철수 대표가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입장을 밝혀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지 뭐 무작정 나보고 물러나라 이건 안 된다 이런 예. 게 손 대표의 입장이에요. 이른바 김기현 첩보 제보자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검찰이 불법으로 도감청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울산시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눈에 띈 대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초로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면서 검찰이 저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예. 왜 그런가 봤더니 10월 20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3월 31일에 대한 진술이 잘못됐다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줬다. 이 녹음 내용은 제가 12월 6일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제가 송 시장과 통화한 개인 대화까지 녹음한 것으로 너무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송 부시장은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이냐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 시장과 둘만의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송초로 송병기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을 검찰이 조사 때 이거 들어봐라. 당신이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병기 씨 이야기는 송초로 시장이나 내가 그 녹취록을 검찰에 넘겨줄 일이 만무하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획득했느냐. 그렇습니다. 검찰이 뭐라고 답하던가요?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뭐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박세현 전문 공보관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냈는데요.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을 입수한 게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뭐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적법하게 입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적법하게 어떻게 입수를 하죠? 그 내용을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적법하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네. 거기에 대한 뭐 의혹 제기 이런 게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과 그래. 송 부시장의 입장이 지금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네. 이 의혹에 관해서 뭐 어디 고소고발이나 혹은 조사를 요청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 않고 있는데 검찰이 입장을 내놨으니까 또 송 부시장이 입장을 내놓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네. 또 하나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이 정경심 교수 관련 그 의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예. 아니더군요. 예.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이죠.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요. 이와 관련해서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방법위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 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박 전 비서관, 박형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국 전 장관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런 취지로 신설한 것을 알침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시를 내렸고 여기에 대한 그런 반응이 감찰 무마 아니냐 뭐 이렇게 검찰 또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 조사 당시에 유전부 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4개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책임이란 표현, 그러니까 감찰 중단에 대한 판단 착오였을 뿐 법적 관점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으로 해석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네. 오늘 예. 청와대에서도 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으로 하는 일인데 일일이 검찰한테 물어보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 네네. 기관으로서 휴대폰은 일단은 동의를 얻어서 들여다봤는데 그 이후에 조사나 이런 것을 더 할 수 없으니까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된 감찰 자료를 검찰에 넘기든가 검찰에 넘겨서 조사를 더 해달라든가 혹은 관계부처에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비위가 있으니 관계부처에서 알아서 해라라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나 조국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으로 내가 관계부처에 네. 연락을 해서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 네, 인사조치 얘기했다는 네.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니다. 그게 직권남용이고 권력행사 방해다. 검찰이 왜 안 넘겼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런 유전부 시장의 비위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네. 그걸 눈 감고 그냥 관계기관에 금융위에만 얘기하고 끝냈다.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강제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예. 여기에 대한 판단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도 대통령이 이 순방 떠나는 날 또 이렇게 조국 전 네. 장관에서 구속영장을 쳤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외국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 이렇게 하네. 네. 거기에 대한 지적 뭐 제가 여당 민주당 의원들 전화통화를 해봐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감정적인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저 결론은 26일 날쯤 네. 나겠죠.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오전에 영장 실질심사가 있게 되는데요. 아마 그날 밤에 아니면은 금요일 새벽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 보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거인멸, 도주 혐의 네. 뭐 이런 건 없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핵심적인 그런 증거나 이런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 여러 가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어쨌든 신변 처리 관련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좀 무리하게 영장 청구한 게 아니냐 이런 법조계 얘기도 좀 있고요. 아니다. 검찰이 뭔가 가졌으니까 청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글쎄요.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검찰이 언론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증거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치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니까 영장을 치지 그게 아니면 영장 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오늘까지도 언론 보도 계속 보면 네. 영장을 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았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면서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풀이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시진핑 정상회담 이야기는 뉴스 듣고 와서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박정희 기자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